수원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4년간 3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인데요.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수원시의 출범 첫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바이오 기업 유치에 성공합니다. 이 시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년 만에 4개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4개 기업 유치란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1호와 3호 유치 기업은 이미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시설 투자나 고용 인력을 늘렸다는 이유로 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수원시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 확대했다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같은 지적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투자 유치를 기업 유치에 포함시키는 건 이재준식 기업 유치라며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든 투자 유치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같은 거라고 강조하고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그걸 이제 관내, 관외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이재준식 고유명사로 기업 유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 전문가들에게도 이미 확인한 바 이해가 다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업 유치는 관외 기업이 관내로 들어오는 거라며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시장은 즉석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